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1회차 소방 전기 일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개선 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쉬운 난이도가 6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식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유형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설명 문제. 자, 말 문제가 1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6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 쉬운 거 6개, 말 문제 6개니까 합쳐서 12개는 최소 여러분들이 12개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전에보다 이제 소방 전기 일반이 조금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수험생 분들이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제 소방전기 일반이지만,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렇지만 계속 뭐 어려운 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어려운 건 일부 나오고, 그 대신에 쉬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출 문제가 9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변형이 2문제, 신규 출제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출제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전기 일반은. 자,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봤을 때는 이제 설명 문제하고 그다음에 쉬운 계산 문제만 잡았으면 최소 10문제 이상 득점은 가능한 그런 시험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 공부하실 때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제 설명 문제를 많이 보셔가지고 설명 문제를 일단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쉬운 계산 몇개 해가지고 자 10개 이상 맞추시는 거, 거기다 목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고, 설명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들어가시라. 그리고 계산 문제도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위주로 하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는 75에서 85점 정도 가능하다. 특히 전기를 갖다 준비했던 분들은 되게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했던 분들은 뭐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 소방 전기 일반입니다. 근데 처음 하셨던 분들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 10개 이상 맞추시면은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서 문제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이제 40번까지죠. 다음 같은 결합체의 합성 인덕턴스로 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자, L1과 L2는 자기 인덕턴스고 M1은 이제 상호 인덕턴스인데, 자, 점이 여기에 찍혔고, 그다음에 어디 찍혔죠? 여기 찍혔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점이 가깝게 찍혔으면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가동 결합이죠? 자, 가동 결합이면서 다른 말로 뭐야? 가극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 바로 인덕턴스 결합에, 직렬 결합에, 결합에 무슨 값이 나온다? 최대 값이 나온다. 자, 그래도 이때 합성값 어떻게 합니까? 합성값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뭐로? 자, EM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코일의 절가르면은 자속이 발생되는데, 자속이 뭐하는? 합쳐지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합쳐지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 EM은 표현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게 M은 이제 상호 유도잖아. 상호 유도가 없는 경우에는 합성값이 어떻게 됩니까? L1 플러스 L2가 되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냐면 저항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항이다 그러면 저항도 직렬 때는 더해주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요? 상호 유도가 됐을 때그 값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동이고. 그 다음에 차동결합이 또 있잖아요. 자, 차동결합은 다른 말로 감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인덕턴 결합에 자 무슨 값?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그림상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코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점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자 점이란 것은 뭐야? 전류가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는 그런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L1이고 얘가 L2고요. 가운데 뭐가 있다? M이 있다. 자, 요게 차동이 나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자, 그때 합성값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뭐로?
자, 이해물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자속과 여기서 발생된 자속이 자, 방향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차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방향 가니까 뭐가 돼? 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상호 유도가 없을 때는 이제 뭐가 된다? L1 플러스 L2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어떤 얘기로 나와요? 코일을 갖다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 여기 보면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 그러면 가극성이고요. 만약에 코일을 갖다가 서로 반대 방향 감았다 그러면 요거는 뭐야? 감극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 하나 더 하죠. 뭐가 있냐면 우리 결합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결합계속 K는 자, 어떻게 표현하죠? 노트 L1 곱하기 L2분의 자, 뭐로? M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결합계라는 것은 두 코일에서 발생된 자속이 얼만큼 결합을 했느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결합계수가 1이다면 K가 1이라면 요거 또 뭐라고 그래? 이상결합이요. 자, 또 뭐라고 하죠? 완전결합했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상결합, 완전결합. 자, 요때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는 K의 노트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L1 곱하기 L2인데 자, 얘가 1이니까 노트에 L1 곱하기 뭐로? L2로서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변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자, 비교적 쉬운 자,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가동결합이니까 자,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죠. 자, 플러스 EM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제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만큼,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